한백산자락의 작은 암자. 들어오세요. 예,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들어와요. 좋아. 지산 스님을 만났습니다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춥다. 어휴, 스님 지금 되게 골짜기 깊네요. 예, 예, 깊어. 이 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못 드리고 왔어요. 이 전화가 안 터지더라고요. 전화 잘 안 터져. 아. 감사합니다, 스님.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 계십니까? 어떻게 들어오겠냐, 자연 좋잖아. 산이건 누가 들고 갈까 봐 지키려고. 편하게 앉아요. 3년 전 조용히 살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78 스님은 도시의 사찰을 두고 홀로 이곳에 왔답니다. 여긴 어디예요? 창고. 그게 다 있네. 창고를 살려고 하면 다 준비해가 구해야 되지. 좀 가져와요. 아, 네.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 중에 스님이 손수 지은 작은 암자. 오늘 월동 준비하는 날이라는데요. 때마침 찾아온 길손과 함께하기로 했죠. 맞습니다. 각이 맞아요.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? 혼자 있을 때도 안 좋으려고 하면 해야지. 하늘에 팬텀기가 왜 빠른지 알아? 모르겠어요. 동근녀 부리부터 뜨거워가 빨리 가지. 그 기계가 좋아 빨리 가는 거 아니야. 이거 살러 가면 뒤가 아무리 올라가면 해야 되지. 그럼 스님도 뒤에 불똥 붙으면 그때 하시는 거네. 그래. 산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고요한데 바쁩니다. 끊임없이 일이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새로운 계절이 성큼 와 있죠. 비싸요? 힘들었어. 아이고 힘들다. 요 분열들로 요를 끼워서 하고. 아, 그럼 뭐예요? 지금 뭐예요? 이 핸드폰 충전기. 핸드폰 충전기. 전기 하시면 되잖아요. 전기 없어. 전기 없어요? 전기 없다니까. 어떻게 사세요? 어떻게 사? 아 이거 참네. 우리 70년대 호롱불 켜놓고 살았잖아. 그래도 엄마들이 다 칠남매 팔남매 낳아 키우고 했는데.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이 모두 수행이라 여기며 산답니다. 좋은데. 산에 들어올 때 스님은 낡은 트럭 한 대를 구해왔습니다. 그런데 시동 한 번 걸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? 이 디젤도 추우니까 얼어가지고.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드디어 출발입니다. 암자 바로 뒤 야산으로 향하는 길. 울퉁불퉁한 산길에 낡은 트럭이 심하게 흔들려도 묵묵히 버텨주어서 그저 고맙답니다. 태풍에 넘어져가지고 틈틈이 모아둔 나무를 암자로 옮겨야 하는데 양이 제법 됩니다. 힘든다 어둑하마 못 살고 그냥 운동삼아
간다고 치면 재미있고. 뭐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셈이죠. 그런데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. 이번엔 튼튼한 걸로 동여매는데요.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네. 세상사가 뜻대로 잘 되나. 무슨 극계이라. 처음부터 기술로 하려면 됐을 거 아니야. 처음부터 하도록 그걸 가르쳐주지. 아이고. 아직 산중 생활 3년 차. 배워야 할 것도 비워야 할 것도 남은 모양입니다. 어이 그놈 참 자꾸 넘어져. 이젠 장작과 씨름하는 스님. 무엇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. 아이고 됐다. 이만 저녁 군부로 요금하면 돼. 그래도 부지런히 하면 끝이 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. 또 어딘가로 향하는 스님. 그럼 어디 가세요? 배추 뽑으러. 요 배추인데 뽑으다가 뭐 소금 쳐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. 필요할 때. 스님의 텃밭입니다. 아이고 배추가 어렵다. 마치가 조금 춥었네. 그럼 다음으로 볼게요.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올해 배추를 많이 심었답니다. 사이틀 상간에 배추가 다 망가졌군데. 괜찮다. 이게 그 약을 안 치고 일어나니까 벌레에서 찐득이가 진딧물이 붙었어. 쥐도 먹고 나도 먹고.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이만큼의 배추를 얻은 것으로도 마음은 충만합니다. 절집에서는 밥 짓는 것도 수행의 한 과정이죠.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마음을 닫고 들여다보는 시간. 도시 사찰에서 큰 스님으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수행입니다. 특히 오늘은 길손도 있으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데요. 안 돼요. 어떤 일입니까? 짠데요. 짜? 짜면 밥 밥 한 조각 더 자시면 돼. 스님의 소탈한 성정이 엿보입니다. 오랜만에 밥동무와 함께하는 공양 시간. 에이, 그만하고 밥 먹자. 이리 와요 빨리. 밥 다 식는다. 네. 잘 드신다. 뭐 흉내내는 게 아니네. 뭔데? 배추가 끝내지. 약을 한 번도 안 찼던 애가. 아. 집에 갈게요. 그 사이 계절은 점점 깊어갑니다. 스님이 첩첩산중 암자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과가 있죠. 바로 커다란 압산과 독대하는 일. 이렇게 앉으셔서 뭐 하세요? 그 압산의 무게가 저기 저울로 달 수 있을랑가 없을랑가 한번 생각해 보지 뭐. 스님은 그게 궁금하세요?
수백 년 동안 한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산은 불변의 대상이죠. 만약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내 집이 저거 전해가진 거. 며칠 전 영월 장터에서 누렁이 목줄을 사온 스님. 산중 식구를 살뜰히 챙깁니다. 새 걸로 바꿨다. 스님께서는 옷도 다 누베 입으시고 그러시는데 가을 찍거나 새 걸로 해주세요. 그 떨어진 거는 바꿔야 되지. 그거 하면은 또 도망가가 간질성질 물고 오잖아. 스님도 웬만한 옷 바꿔 입으셔야죠. 응, 그러지 뭐. 40여 년 전 받은 승복을 여전히 입고 있는 스님. 불가에 첫 발 내딛던 그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. 불을 떼야 또 잠을 자지. 아무리 지필 때 불 떼야 뭐 뜻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면서 그 미운 마음, 성내는 마음, 그 어리석은 마음을 그 방울지에 다 잡아줬거든요. 산에 계시는데 그런 마음 드세요? 심층 밑바닥에 깔려 있던 게 가끔 불쑥불쑥 올라오지. 손인데요? 그렇지. 내 마음이 평정할 때는 괜찮은데 또 어떨 때는 분심, 탐심, 야 정기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. 없는 거고 참는 게 공부지. 누가 시켜가지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이곳을 찾아가 여기다 내가 자연에다 적응시켜야 되지. 자연이 나 따라오라 그럼 저 따라오겠나? 저 큰 산이. 그러니 내가 저기에 맞춰야 돼.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이 밝았습니다. 여전히 고요한 첩첩산 중. 듣는 이 하나 없는 법당에서 스님은 홀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갑니다. 산처럼 묵묵히 정진하며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. 포행에 나선 스님. 암자를 둘러싼 산중으로 들어갑니다. 걸으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?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. 왜 나를 찾는 거예요? 부모 미생 전에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. 가는 곳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그 답을 찾으셨나요? 그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. 바깥 세상 호화찬란하고 편하고 좋은데 누가 이 눈 내린 첩첩산 중에 앉아가지고 극하고 있을 사람이 있나? 못 찾으니까 찰나고 몸부림치는 거지. 고요한 자연의 품 속에 홀로 길절을 나침반 삼아 따라갑니다. 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